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정말 초간단 오이 소백이입니다. 다섯 개만 준비했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게 나면 끝이 써요. 그래서 물 부족.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좀 나수 끊어줘 버리셔야 돼요, 앞뒤를.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끊었고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쉽게 하셔야 되니까 일단 길게 가르셔서 여러분, 오리지널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엄청 쉽고 맛은 똑같아요. 소금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반 스푼만 쓸게요. 조금만 재빨리 절궈줘야 되니까. 농사진 노지꺼 선물 받았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지금 탈이에요. 저는 소백이에 이 부추를 많이 넣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황대장이 부추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 조그맣게 썰어도 되지만 저는 오늘 부추김치처럼 살짝 거칠거칠하게 부추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얌전하게 하시려면 곱게 하세요. 여기에 들어간 양파 정말 맛있거든요. 양이 작으니까 한 개 정도만 살짝 굵게 썰어주세요. 대파를 흰 부분만 써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조금만 섞어줘요. 부추만 넣지 마시고, 이거는 어우러지게 그냥 쫑쫑 썰어버릴게요. 너무 고운 쫑쫑은 아니고요, 적당히. 당근은 고명으로 좀 쓸 거예요. 살짝 굵은 채 썰게요. 조금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씻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더 써주셔도 돼요, 씻으실 분들은. 아니면 그냥 이거 건져갖고 해야 되는데, 소금만 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요거 절이는 걸로 끝내고 맛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좀만 더 있다가 헹굴 거고요. 양념 해보겠습니다. 절여질 동안 마늘 한 스푼, 까나리예요 한 스푼. 여러분, 새우젓이에요. 김장 때 젓갈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국내산만 쓰시고 FDA 이번에 승인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게요, 그냥 액젓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고요, 뭐 요리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새우젓은 두 개 정도 쓸게요. 설탕도 좀 쓸 거고요. 설탕은 많이는 안 쓰고 이따가 보면서 할게요. 계량 스푼으로 수북하게 두 개 정도. 고춧가루,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부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오이 씻어 올게요. 그럼 양파를 다 떨어지게 먼저 다른 거 넣기 전에 양념도 배이고, 지금 굉장히 싱거울 거예요. 이제 맛보면서 까나리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천연조미료 쓰셔도 되는데, 구시다가 정말 참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원색적인 조미료를 그냥 알레르기라 사실 쓰시면 안 돼요. 공부하세요. 자, 오이 넣어주시고요, 부추는 맨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추김치 따로 안 해도 돼요. 맛있어요, 부추도. 많이 모자라겠다, 간도 그렇고. 자, 부추 마지막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드셔보시고 나머지 간을 해줄게요. 우리의 호프 후시다로 나머지 간. 여러분 기호에 맞추세요. 고춧가루도 한 두 개만 더 쓸게요. 이 부추는 그냥
온실에서 큰 부추하고 맛이 달라요. 정말 맛있는 부추입니다. 참깨는 제가 뿌리겠습니다. 더 맛있을 거예요. 상태뼈? 좀 더. 더요? 응. 깼으니까 더 드려야지. 강장제인 부추 많이 드세요. 간단한 오이 소백이지만 젓갈을 두 종류 정도 써주시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아셨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세팅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